조심하십시오, 선주다리. 왜? 인어에게 잘못 손을 대었다간 인어가 인간의 영혼을 앗아가 기억을 지워버린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것이 인어들이 인간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뱃사람 중에는 인어에게 잘못 손을 대 실성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나는 상관없다. 난 인어에게 이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칼을 댈 것이니. 어? 알아듣나? 아무튼 내 오늘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성가야, 잔치 준비는 잘 되었느냐? 예. 신임 현령은 언제 도착을 하는 게야? 많은 현령들이 이곳을 다녀가셨지만 이 틀을 이렇게 환칠하신 분은 처음이 옵니다. 그러한가? 예. 내 성균관에서 수학하던 시절부터 학업으로는 몰라도 인물로 으뜸을 놓친 적이 없었다네. 오.
훈계 일학이랄까 지존 무상이랄까. 아예 이러신 분이 일찍 상차하셔서 혼자시다니. 아, 이 동네 안악들 아주 그냥 애간장 좀 놓겠습니다. 나리, 혹 인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어? 예. 뱃사람들 말이 그 인어는 무채 올라오면 사람 다리가 생긴다고 하여 인간과 혼인한 적이 있다고. 그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인어를 봤단 풍문은 있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니 사람을 현혹하는 귀신 이야기와 다를 게 뭐입니까? 그럴까요? 오늘은 신임 현령이 부임하신 기쁜 날이니 이놈이 여러분들에게 희귀한 구경거리 한번 시켜드릴까 합니다. 저 인어로 무엇을 하려는가? 진시황 무덤엔 꺼지지 않는 불이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어 기름입니다. 인어에게서 채취한 기름은 그 품질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기름 중에 가장 좋다는 고래 기름도 비교가 안 되죠. 오래 두어도 절대 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이건 어? 부르는 게 값이지요. 나라의 본분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이 오나 봅니다. 본분을 다하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자네에게 내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심히 유감이네만. 무슨 말씀을? 내 부임 전에 은밀히 알아보았지. 뭘 말이십니까? 자네 1,000냥이 넘는 어세를 미리 바치고 차인의 자격을 얻어 어민들에게 그 3배 이상의 어세를 징수해왔더군. 아... 죄질이 참 나쁜데 아 때는 더욱 나빠. 얼마 전 주상 전하께서 조세로 이문을 남기며 백성을 공군케 하는 자는 돈벌이 처하라 명하셨거든. 아... 평소 같으면 곤장 100대로 끝날 일이 아 이 북을 쳐야 끝나게 생겼으니. 오늘날이 제가 뭘 어찌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아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뭐든지. 뭐든지? 뭐든지요. 뭐든지라. 아.
감히 내 땅에 들어와서 나를 욕보이다니. 두고 보자 그래. 무릇 인어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 내 반드시 저 인어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보, 저 철모른 혈령놈을 내 손으로 없애버릴 것이야. 저 혈령놈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혼을 빼앗고 기억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 인어는 자신이 지우고자 하는 기억만 지운다 합니다. 허나 저 손은 잡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인간과 인어가 사는 세상이 엄연히 다른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매저 무엇하겠습니까? 전화드렸던 남인 중인데 장물 사는 거 진짜 안 걸리는 거 맞죠? 어? 이거 뭐예요? 어머! 짠! 선물. 감사합니다. 야, 너는 이 사기꾼계 해리포터야. 아니, 해리포터보다 낫지. 그러니까 비주얼은 더 훌륭하잖아. 그렇지. 인데요. 저희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좀... 아, 예. 불편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앞이니까 바로 금방 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가자. 야, 일어나. 가자. 야, 가고. 가. 하더니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고과장님 안 오셨어요? 늘 그분이 오셨는데. 아, 고과장님요? 예. 저기 오셨잖아요. 어디에? 저기. 아, 오늘 안경 쓰셔서 몰라봤네요.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거 고장 났어요. 계단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 정도는 동일성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니까. 이 판사님 스타일 몰라? 어, 한성태 씨. 예, 예, 예. 아,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아이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구나. 앉으세요. 예. 차라도 뭐 괜찮아요. 예. 아, 앉으세요. 예. 예. 아유, 얼굴 더 좋아졌어. 저 검사님, 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은 이번 일 주선하신 한 사장님이시고 저건 명동캐피탈 사모님이십니다. 명동캐피탈? 아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 저기 강남 제일고에서 학생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 학생이 유서에다가 저기 아드님 이름 적어가지고. 아. 그놈이 미친놈이라니까요. 떨어지려면 혼자 떨어져 죽을 일이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왜 쓰냐고. 우리 애가 어떤 앤데 그런 미친놈 하나 죽었다고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 곧 수능이라고. 지금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1분 안에 나와요. 방진 곧 돌아옵니다. 저희 뭐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어, 배고프다. 뭐 좋아하세요, 사모님? 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 우리의 무혐의만 받았어요. 우리 쪽 비밀 계좌가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데. 별론데. 예? 버진 아일랜드가 별로네요. 예? 거기가 조세 피난처잖아요. 피난처인데 그렇게 유명하면 어떡해. 숨을 수나 있겠어요. 이참에 옮겨서 숨으시죠. 내가 좀 멋진 데를 하는데. 어딘데요? 이 지중해 어느 섬인데. 야, 경치가 끝내준다네요. 아, 예, 사모님. 예, 금액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 계좌 털리면 저희 검사님도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저기 사장님 회사도 세무조사 제대로 탈탈 아시죠? 예. 저기 아드님 수능 대박 기원 드리면서 예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야, 깔끔하다, 깔끔해. 아, 내가 이번 일 앞두고는 꿈자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야,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아, 저 진짜. 야, 내 또 인사성은 없지만 저 문을 2초 만에 따잖아. 나는 인사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싫단 말이야. 에휴. 야, 너는 하냐, 너는? 싸가지 지가 제일 없으면서. 동의보감에선 땀을 심장의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 심장. 한의사 선생님은 딱 보면 보이나 봐요, 막 그런 게. 직업병이죠, 뭐. 아, 쉴 땐 좀 쉬고 싶은데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제 곧 착륙할 거라서 창문도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바다 예쁜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전에 이쪽 비행 왔다가 여기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여기 바다엔 아직도 인어가 산대요. 네. 진짜요. 옛날엔 어느 바다에나 인어들이 살았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지구의 마지막 남은 인어들이 이 바다에 산대요. Read him a fairy tale once, and now he thinks mermaids are real.
아니, 이게 뭐 난리냐, 이거? 뭐냐? 뭔데 여기 있냐고? 아유, Chinese? Japanese? 아닌데, 한국 쪽인데 딱 필이. 헐, 그거 내가 진짜 아끼는 옷. 그걸 네가 왜? 이 호텔 보안이 아주 엉망이구만! 야, 너 그거 내 거라고! 아! 안 보고 있을 때 사람을 차?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너 거기 손에 쥔 거 뭐냐? 어? 미안해 봐. 손 펴보라고! 어? 아. 어. 야, 근데 고개 이게 왜 돌아갔냐 이게. 아. 내가 아침이라 몸이 덜 풀렸었는데 이제 다 풀렸거든. 다 풀리긴 했는데 나도 아침부터 싸우긴 싫다. 그러니까 그 손에 쥔 거 그거 내려놓고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해줄게. 그게 뭐냐? 시계냐? 반지야? 친구만 머리에 꽃을 달든가. 아, 사람 헷갈리려. 할로? Please call the police. Somebody broke into my room. Yes. 딱 걸렸어, 너는. 너 어디 가서 이런 짓 할 거면 쓰미마생해라.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알겠어? 나는 항상 그런단 말이야. 야, 따라해봐. 야, 쓰, 미, 마, 생. 쓰미, 마, 생. 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 봐, 여기 봐. 그치. 근데 대체 뭘 훔친 거냐? 참나 진짜 대리. 야, 요즘 지 I'm so sorry. I apologize. It's okay. It's okay. 보안이 아주 개판이야, 씨. 비는 스코프가.
Thank you, Holmes. Excuse me. I'm just asking, but do you need to copra? Couldn't help it. That was a risk you might run. Oh, okay. I'm just saying. She didn't steal anything. Well, that's because we caught her before that happened. You're lucky. There are a lot of thefts in the area recently. She's a prime suspect. Very much so. 아니, 무슨 유력한 용의자. 그냥 애가 딱 봐도 모자라 보이는구만. Come on, bang it. Bang it up! 벵가, 와모. 보자. 뭐야 이건? 내가 사진 보냈으니까 조사 한번 해보라고. 제이다이트 같아. 어. 그 2013년 홍콩 텐첸 경매 기억나? 그때 본 거랑 비슷해. 예사롭지 않아. 물건 주인? 아니 걔도 예사롭진 않지. 정상은 아니야. Hey! Hey you! Look at my hand. Focus! I'm talking to you. Why did you break into that hotel? Huh? What were you trying to get? You've been to other hotels too, right? You won't even answer my questions, but got the nerve to smile. Do you think this is some kind of joke? Easy, easy, man. Easy. That's right. 저는 비행기에서의 인연은 비행기에서 끝낸다. 땅에서 사적인 만남은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철칙을 갖고 있는 여잔데 제 자신과의 약속을 깨게 만드시네요. 제가 민지 씨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제 손이요? 이거 봐, 손이 엄청 작네.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걸까? 대박! 이 팔찌 최소 400년 이상 순도 99%나 100% 비치옥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정말이면 이거 60억 이상의 가치. 일단 실물 확인부터 하자. 이 팔찌 주인 누구야? 지금 같이 있어?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 아니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쁜가 어떤가 해서. 이쁘다니 다행이네. 엄마가 갖다 주려고요. 엄마가 백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음 기회. 아니. 그 팔찌에 뭐 새겨져 있잖아. 그게 한자인데 담령, 사람 이름 같아. 담령? 야, 별로면 뒤로 자빠져도 오바헤드 킥 날린다고. 넌 쉬러 가서 그런 로또를. 야, 어떡해. 형이 그쪽으로 갈까? I got nothing more to ask you. She didn't steal anything. Please let her go. You don't tell me what to do. We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you were the one that called to report a break-in. She's not a stranger. Then, what was she doing there? She's actually my wife. Your wife? Yes. We just got married. Look, she's wearing a dress. We need to be on our honeymoon, but can't because she's stuck here. I am so sorry. I will release her right away. Perfect. I'll keep it.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Hey! 아침엔 미안했다. 내가 매정했다. 사과할게. 그지? 아직 악수할 마음까진 안 나지? 아니 뭐 차차 자연스럽게 하기로 하고. 근데 너 그 팔찌 예쁘다고. 예뻐. 가자.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선물 사줄게. 빨간불이잖아. 멈춰야지. 너는 진짜 정체가 뭐냐?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신호가. 신호구라고. 야야야. 그래. 이제 이거 신고 다녀. 맨발로 막 싸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뭐냐? 여자의 발이 다 까져가지고. 기다려봐. 나 지금 그 여자 같이 있어. 교수님, do you know where she went? She is in the feeding room, isn't she? 육시버가 어디 갔냐 너? 아니 넌 다 큰 애가 여길 왜? 야, 너 내가 기다리랬잖아. 기다리라는 말 몰라? 말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많이 놀라잖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래, 다친 데는 없네. 뭐야, 웃을 줄도 아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는 어디 정글에서 왔니? 늑대 처녀야? 애가 왜 이렇게 본능적이기만 하냐? 자, 봐봐. 이렇게, 어? 해봐. 어어. 그렇지. 굿.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말인데, 어? 여기 뭐 묻었다. 불 처음 보냐? 뭘 그렇게 놀래고 그래? 마음에 드냐? 예쁘네. 먹던 거나 먹어.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재질, 경도, 투강, 색감 다 형이 말한 대로야. 진짜 같아. 그럼 바로 만나자니까. 내가 갈까? 네가 올래? 형이 지금 장물입이 매입자 다 섭외해놨어요. 나 갈 데가 있다고 했잖아. 어디 가는데? 그 귀한 걸 들고. 있어.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같은 소리 한다. 너 나랑 먼저 끝을 볼래? 야,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진짜. 기다려.
car. Está cerrado. Cerrado.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Hello. Do you understand that? She's crazy. Just like that. Because of her, we are getting off work this week. I'm trying to Don't judge me. She can't so care. I'm not too sharp from her. She can do your own now. Don't need to make up. He's a little bit of a. Oh, yeah. This is love story. Come to surround me. 기다려라는 말은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 내가 파도처럼 잠시 멀리 가 있어도 내 친구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말. 그러니 행여 주변에 상어처럼 무서운 누군가 있을까봐 겁먹고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 넌 다 큰 애가 여길 왜... 야, 너 내가 기다리랬잖아. 기다리라는 말 몰라? 말도 없이 이렇게 가버린 내가 많이 놀라잖아. 괜찮아? 거의 다친 데는 없고? 그래, 다친 데는 없네. 나의 친구가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 놀랍지도 않다 이제. 이상한 게 뭐 한두 개 해야지. 아이고. 사랑이 뭐야? 그건 항복이란 얘기야. 큰일 났단 얘기지.